아 이거 여자친구가 보면 좀 민망한데 싶은 거는 어, 야동 본 거? 어, 아 얘는 이런 거 보는구나. 근데 나는 연애할 때 핸드폰 보는 거에 있어서 호불호가 극으로 갈리더라고. 근데 일단 불호가 진짜 많던데? 그 난 평상시에도 핸드폰 안 잠그고 살아. 근데 이번에 외국 가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비밀번호 걸어놨다가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는데 전 핸드폰을 그냥 안 잠그고 살거든요? 그리고 연애할 때도 핸드폰 그냥 다 보여줄 수 있다는 마인드기는 해. 근데 문제는 그거야. 의심을 해서 몰래 보는 거. 의심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긴 거고 이런 건 있지만 어 나도 차라리 그냥 보여달라 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굳이 봐서 득될 게 없잖아요? 근데 나는 그거야. 봐서 안 좋게 그렇게 있나 싶긴 해. 내가 뭐 여자친구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될 만한 게 진짜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? 나도 내 거 봐도 상관없는데 그건 믿음이나 존중 없는 행동이라 생각해? 그런가? 내가 너무 연애할 때 되게 가깝게 지내는 편이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해.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합니다. 도대체 뭐가 있길래? 나는 그나마 아 이거 여자친구가 보면 좀 민망한데 싶은 거는 어, 야동 본 거? 어, 아 얘는 이런 거 보는구나. 이 정도는 민망하지. 그거 외에 뭐가 없잖아. 근데 일단은 그냥 그 핸드폰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이 있어서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걸 떠나서 그냥 애인이 나를 의심해서 핸드폰을 보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믿음이 깨졌다 이거인 거지? 그래.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이해가 돼. 그건 이해가 돼. 그래서 몰래 보는 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고 핸드폰 좀 보여줘라고 말하는 것도 정뚝거림? 하, 그런가? 하긴 그걸 얘기 꺼내는 것도 애매하긴 하다. 근데 저는 연애하면은 그냥 핸드폰 열어놓고 어 그냥 안 잠가 놓고 보고 싶은 봐? 이 마인드긴 해요.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내가 먼저 주고 싶은 마인드가 크다 보니까 핸드폰 보고 싶으면 봐도 된다. 내가 그냥 먼저 열어주는 편이야.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. 나는 그 친한 브라이 친구 남자애들 다섯 명 있잖아요. 그 톡방 있다 그랬잖아. 그 톡방에 우리의 암묵적인 룰이 있어. 여자 얘기 같은 거 안 하고 뭐 여자 사진 같은 거 안 올리고 그게 약간 그냥 그 암묵적인 룰이야.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. 그냥 셀카 찍어서 올렸는데 그냥 지나가는 여자가 찍힌 거야 이렇게. 어 그럼 야 사진 내려라 막 이랬었어.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보면 안 되는 이유, 그 톡방을 보면 안 되는 이유 뭐냐면 그 새끼들이 저 자는데 막 제 몸 사진 찍어놓고 이런 거 있어. 내 사진. 그건 이제 안 보면 좋겠다 이런 거지. 네, 그러니까 엽사가 많은 거지.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 좋댄다. 여친이 핸드폰 좀 보여줘 이러면 기분 안 나쁘냐고? 아 뭐 싸우고 있고 안 좋은 분위기에서 그러면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. 그런 적이 없는 것 같긴 하다. 내가 너무 가까운 연애를 선호하는 건가? 그 진짜 그 심적으로 되게 가까운 연애를 선호하는 건가? 저는 옛날에 연애할 때도 서로 폰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공유하는 느낌이었는데 둘 다 그냥 잠금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나는 그냥 약간 그런 거긴 해. 나는 그게 어쩌면 또 가오야. 나는 진짜 핸드폰에 뭐 없으니까 보고 싶으면 봐라. 나의 가오를 표현한 거지. 나는 진짜 뭐 없어. 여자친구가 먼저 폰 보여달라고 가는 시점이 오기도 전에 핸드폰 그냥 봐. 내 핸드폰 먼저 봐. 싸우고 있을 때 이럴 때 말고 그냥 핸드폰 보고 싶을 때 봐도 된다. 친구들이랑 어떤 연락하는지도 봐도 된다. 그런 거죠. 가오 빼면 시체. 아 근데 내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. 친구가 된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던 편이 많다 보니까 뭐 주변 지인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때 연애를 한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. 모르는 사이에서 만나가지고 연애 소개팅에서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몇 달 봤고 얘가 진짜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이 주변에는 누구가 있는지 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파악됐을 때 연애했던 경우가 많아서 이 사람이 진짜 혹시 속내에 어떤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. 상대방도 똑같았고 Summer's been